직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결리망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소중한 의리를 저버려 결국은 크게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논어 헌문편에 등장하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결리 사이의 반대 개념으로 논어에서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성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익을 눈앞에 두었을 때 옳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인이라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리망의는 장자 삼목편에 나온 말로 장주가 조릉의 울타리 안에서 산보하며 논일 적에 남방에서 온 기이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는데 날개 너비가 일곱 척이고 눈의 크기는 직경이 1촌이었는데 장주의 이마를 스쳐 지나가서는 밤나무 숲에 머물렀다. 장주가 말했다. 이 새는 어떤 새인가? 날개는 큰데도 제대로 날지 못하고 눈은 큰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아랫도리를 걷어 올리고 살금살금 걸어가서 새총을 잡고 당겨 새를 잡으려 머물러 있다가 매미 한 마리가 막 시원한 나무 그늘을 얻어 자기 몸을 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매미 뒤에는 사마귀가 도끼 모양의 발을 들어 올려 매미를 잡는다는 이득만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잇고 있었다. 이상한 까치는 바로 그 뒤에서 사마귀를 잡는다는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잇고 있었다. 장주는 깜짝 놀라. 아, 물이란 본시 이처럼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로구나. 이옥에 빠진 두 가지 다른 종류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구나 하고는 새총을 버리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는데 산지기가 쫓아와 장주를 호되게 꾸짖었다. 장주가 돌아와 사흘 동안 기분 나빠했다. 제자 인저가 찾아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요즘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기분 나빠하십니까? 장주가 말했다. 나는 바깥의 형체에 정신을 빼앗겨 자신을 잊어버리고 탁한 사물만 보다가 맑은 연못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우리 선생님에게서 새속에 들어가서는 새속을 따라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나는 새속의 금법을 어기고 조릉 울타리 안에 들어가 논일다가 막 그늘을 차지하고 자신을 잊어버린 매미처럼 자신을 잊어버렸는데 마침 괴이한 까치가 내 이마를 스치고 가기에 어느새 밤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논일다가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있었는데 산지기가 나를 밤을 훔친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꾸짖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다 라며 사흘 동안 괴로워하다 제자에게 흉금을 털어놓았다. 이상 직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결리망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